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룻기서 2장 1절 17절 말씀을 통하여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서 배경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한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실제적으로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아무리 타락하고 암울한 현실일지라도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에서 참된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삶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룻과 보아스의 낭만적인 주제가 목적이 아니고 이방 모압 여인 룻과 그의 대속자인 보아스를 통해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낸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1장부터 4장까지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1장은 이방 땅 모압에서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과 그의 두 아들마저 죽은 후 남겨진 며느리들의 비참한 삶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룻이 하나님을 향한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으로 고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장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온후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드러나 있습니다. 3장에서는 대속할 것을 약속한 보아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대속하고 그후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음으로 이스라엘 다윗왕의 계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즉, 1장에서 그토록 비참한 삶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품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놀라운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절절히 드러난 룻기서입니다. 오늘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이방 모압여인 룻과 보아스가 어떤 만남을 이루는가,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룻처럼 우리를 대속해 주신 보아스를 대신한 이 예수님이 어떻게 만났는가, 또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보십시오.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1장에서는 나오미와 룻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장에서 의도적으로 보아스라는 인물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를 설명하는 말이 나오미의 친족이며 부유하고 강력한 자다. 뒤에 말씀의 배경에서 먼저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대속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친족이야 하며 그가 부유한 자였으며 강력한 자다. 이렇게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과는 전혀 대조적인 신분 차이가 드러나고 있었죠. 그래서 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서 허락하소서 곡식 이삭을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와 이런 나그네를 위해서 그 곡식의 목퉁이 돌이라든지 그다음에 곡식단에서 떨어진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걸 죽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비는 자들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2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편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룻이 드디어 자신이 만나게 될 대상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등장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가서 곡식 비는 자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거늘. 자, 이 배경에서는 지금 보아스가 자신의 곡식 빼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일꾼들도 주인인 보아스에게 당신도 주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 배경이
사사기 암울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굉장히 믿음에서 떨어진 타락한 시대에서 지금 이 베들레헴의 이한 작은 공동체 내에서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의 믿음을 볼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신뢰를 하잖아요. 보아스의 신앙이 드러나 있습니다. 왜 일을 안 해? 자신이 주인이니까 얼마든지 부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인 된 보아스가 그 일꾼들에게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일꾼들도 주인한테 자기 일만 하면 되잖아요. 요즘에도 상사를 축복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보아스에게 당신도 주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이게 참다운 공동체 생활입니다. 지도자와 지도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이렇게 서로 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도전을 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잘 알면 인격이 변화되어서 서로의 상대를 존중을 해주고 따르는 자는 따르는 자대로 지도하는 지도하는 자대로 서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반목과 질시가 된다면 그건 성경에서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시대 탓이 아닙니다. 이 시대같이 타락한 시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탓하면서 내 삶의 환경을 탓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서로 가운데 빌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가 무엇인가? 오늘 보아스의 신앙 인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적어주는 겁니다. 또그 다른 일꾼들의 인품에 대해서도. 그랬더니 보아스가 곡식 베는 자들을 감독하는 자기 종에 이르되 이 사람은 누구의 젊은 여자냐 하니 보아스가 젊은 여자인 룻을 보았습니다. 이제 처음 본 거죠. 이 룻이란 이 이방인이 누구냐 했더니 곡식 베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입니다. 이게 룻을 대변한 말이었습니다. 이 룻이란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이다. 모압이란 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압 지방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머물라겠지. 이방 땅인 그것도 이스라엘과 적국인 모압 땅으로 왜 건너갔습니까? 일장에 베들레헴 지역에 유다 지역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 기근 때문에 식구들을 데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땅으로 간지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이제 남은 건두 며느리밖에 없었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냐, 비참한 인생이 아니냐, 모압 출신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말할 때,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한 동네이기 때문에 누구 하면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나오미 알지 않습니까? 나오미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그 젊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내가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해서 사였고 이처럼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것 외에는 계속 죽고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룻의 작은 충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룻은 이삭 짓는데 자신의 전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구절을 보면 룻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건너왔습니다. 건너와서 한 일이 첫째 뭐였습니까? 이삭을 줍는 거였습니다. 이삭을 줍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룻은 지금까지 잠시 쉬는 것 외에는 열심히 죽고 있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작은 이삭짓기를 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큰일, 크게 나가는 일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크게 돼야지. 근데 룻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룻은 하나님 품을 의지하고 왔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이삭짓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한, 남들이 비방하고 멸시받는 그 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느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를 떠나지 말며 여기에 내 소녀들 옆에 가까이 있으라. 보아스가 그 소리를 듣고 룻에게 다른 밭갈 필요 없다. 여기 내 밭에 머물러서 이들과 함께 이삭을 주어라. 또 청년들에게 명해서 너를 건들지 말라 하겠다. 네가 이삭을 많이 줍더라도 내가 터치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목이 마른다면 청년들이 길어온 물을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의 놀라운 인품이 드러나죠. 사랑은 율법을 초과합니다. 율법은 단지 곡식을 떨어진 이삭을 놔두어라 이렇게 했지만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에 한 차원 더 넘어가서 룻이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룻이 오늘 10절에 이에 그녀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이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자, 룻이 즉각적인 반응이 어떻게 됐냐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의 마땅한 태도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룻이 보아스를 상상을 했겠습니까? 룻은 자기 처지를 봤을 때 나오미를 따라가서 나오미의 꼬리표죠.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의 꼬리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이었고 남들이 이제 남편도 의지할 것 없는 그냥 청순한 가련한 여인입니다. 이삭이나 줍는. 그런데 친족이며 강력하고 유력하며 부유한 이 보아스가 그것도 이스라엘 족속인 이 보아스가 룻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당했을 때 룻이 어떻게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여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런 몸에 전인격적인 반응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보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못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아스보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찌하여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찌하여 심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런 나에게 그분의 크신 영광을 내게 보여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엎드려 절한 적이 있으십니까? 땅에 부복한 적이 있으십니까? 룻은 마땅히 보아스의 은혜를 보고 부복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 한 적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행동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를 통해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크냐, 너의 심정은 어떠하느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룻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찌하여? 그래서 왜 어찌하여란 말을 합니까? 나는 타국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이스라엘 미워하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타국인이잖아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두 번째, 당신의 눈에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나보다 풍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보아스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어떻게 내가 은혜 받은 존재란 말입니까? 또 나를 알아주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알아주실 만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눈에 은혜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을 자가 아니더라도, 너희가 행동이 그럴지라도, 내 신분이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보아스를 통해 말씀하신 게 믿음으로 내게 들어온 자는 내가 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심정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뒤에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자, 보아스가 룻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룻이 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보면 1장에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불리우는 룻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가 너와 부모한테 가라. 너 조국 땅에 이제 가서 가라. 내 아들도 다 죽고 이제 나 따라와봤자 나는 무일푼이기 때문에 너 고생길이 뻔하지 않냐. 너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룻이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내 백성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구원자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룻이 결단을 어떻게 내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땅에서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서 산다는 게 쉽겠습니까? 나오미가 시부모로서 지금 부자입니까? 모든 게 탕진됐잖아요. 지금 자기가 가장 편한 방법은 다른 며느리처럼 자기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고국 땅에 머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룻이 그걸 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하나님이라면 나는 삶을 투신해버리겠다. 룻처럼 장래가 불투명하더라도 고생길이 뻔할지라도 나는 그의 날개에 의지하겠다.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12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가 네 날개 아래로 온 너에게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룻의 진실된 믿음이 진실된 행동을 낳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행동을 낳고 뒷구절에 보면 1장 뒷구절을 보면 룻이 굳은 결심을 하였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꺾을 수 없는 굳은 결심이 나오미에게 룻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장래가 불투명하더라도 내 백성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들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모세의 믿음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땠습니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신을 섬기며 안주하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국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서 그것도 이삭 죽기 천한 일을 한가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게 진실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온 룻에게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보상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보아스의 부인이 되고자 선발했다면 줄 쓰지 않았겠어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오미의 천덕꾸러기인 이방인 룻, 아무도 관심 받지 않는 저주받은 삶의 표류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룻을 하나님은 택해 가지고 보아스의 신부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셔서 룻은 이스라엘 다윗 왕의 계보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왜 발생을 했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에게 이런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심정과 함께 결단이 있는 자가 작은 일에 충성하며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국 부모와 모국을 떠나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 온 이 일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셨습니다. 또 보아스 축복과 함께 우리 13절을 보시면 은혜를 구하는 참된 자세가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기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히 말씀하셨나이다. 나는 여종과 같은 자에도 똑같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은혜를 입을 만한 감독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를 봤을 때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를 간구하면 자신을 자학하는 자가 참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당사자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아스가 답해 줍니까? 식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곡식 베든 자들 옆에 앉아 배불리 먹게 나왔습니다. 한번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이 어떻게 나갔겠습니까? 아침에 오늘 먹거리가 어떻게 될까? 오늘 시어머니와 밥을 어떻게 먹을까? 이삭이가 주워서 한 끼라도 때우면 다행일 텐데,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믿음의 폰으로 하나님 날개 아래 의지로 왔을 때 우리 주님이 보아스를 통해 어떻게 감아주십니까? 배부르게, 놀랍게 배부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주었는데 그 이삭이 1에바쯤 되었더라. 즉 우리 단위로 말하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1리터짜리 22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풍족하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께 투신한 룻을 보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맞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백성에게 투신하지 못할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보아스보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룻이 받은 축복보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더 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못이 박히게 도와주옵소서. 결론적으로 차고도 넘치는 축복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참한 그 일생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을 때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시켜준 우리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백은 룻처럼 어찌하여 심정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흔들림 없이 주와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자신의 품으로 의지하러 온 자를 보상해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의 일생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찬양합니다.